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마지막 항해를 끝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목포 신항 주변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 조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태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광주 시민들은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습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길고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어갔던 배, 아이가 아직 남아있을 배를 마주한 희생자 가족들은 또 한 번 오열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에 가까워진 순간, 세월호에서 딸을 아직 찾지 못한 어머니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고생했어, 언니. 언니,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 부두에서 세월호를 맞이한 유가족들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이 역력했던 자식 생각에 엄마들은 오열했고 일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선수를 들던 당시 와이어가 선체를 파고들면서 6, 7m 넘게 찢겨나간 흔적. 인양 과정에서 뚫은 크고 작은 구멍들을 가까이 보게 된 유가족들은 미수습자 9명의 수습은 물론 진상규명도 이제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앙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해가는 게 정말 우선이라고 보고, 그리고 제일 우선인 게 우리는 미수습자 가족이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는 거. 미수습자 가족과 달리 신앙 내에서 상주할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은 당분간 목포 신앙 앞 도로에서 노숙하며 후속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인양이 모두 끝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남은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세월호가 무사히 도착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게만 만 톤이 넘는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는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고정했던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선체에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뻘과 선박 갑판 위에 쌓인 진흙 등의 제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부두와 평행하게 접안돼 있는 세월호는 90도로 방향을 바꿔 배 뒷부분을 접안시킵니다. 이후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반잠수식 선박에서 세월호를 빼내는 작업에는 모듈 트랜스포터가 투입됩니다. 선체 하중을 고려해 모듈 트랜스포터 연결 등 관련 설계를 조정하고 시운전을 합니다. 모듈 트랜스포터가 오게 되면 그 장비를 조립을 하고 세월호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그 과정이 오래 걸려서 작업이 수일 걸립니다. 초대형 선박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계산과 숙련된 작업이 요구됩니다.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있는 세월호는 4월 6일쯤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거치됩니다. 6줄을 조립하고 시운전을 거쳐 4월 6일경에는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거치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가 끝난 뒤에도 선체 방역과 세척, 진입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4월 10일쯤 미수습자 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세월호 참사 3주년을 맞아 오는 16일에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참사 3년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번 미사에는 광주 전남 가톨릭 신자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희중 대주교와 교구사재단 공동으로 집전합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추모하는 미술작가 초대전이 담양 담빛 예술창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노란 나비대와 푸른 진실의 세월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초대전에는
홍성담 작가와 박정룡 작가 등 12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바라는 마음을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담빛 예술 창고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국민들의 분노를 잊지 않기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광주 시민들은 법원이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세월호 7시간의 의혹 등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역대 최장 시간의 실지연 심사를 거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어제 지역민들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이렇게 벌을 받으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그래 국민들이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세월호 7시간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파헤쳐서 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옳다고. 지난 겨울 촛불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제 국정농단의 공범들도 처벌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황교안과 같은 공범이자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적폐청산도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광주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성명을 내고 보편적 상식을 실현한 준엄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을 거치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호남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선 때까지 선택지를 늘려놓겠다는 호남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 호남 지역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 38%, 안철수 후보는 30%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문 후보가 5%포인트 상승, 안 후보는 13%포인트가 급등했고 이재명, 안희정 후보는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호남 경선부터 판세가 한쪽으로 기울자 유력한 주자들에게 지지가 옮겨가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두 개의 카드를 다 살려놓고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좁아질수록 양 당의 공방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얼굴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국민의당 띄우기가 사실과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이 띄우는 게 아니라 민심이 띄우기를 하니까 잘못 착각하는 것 같아요. 두 후보 측의 설전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를 보조 타이어다, 폐 타이어다 하며 논쟁을 벌이더니 이번엔 문재인이 국가대표라면 안철수는 유소년 축구라는 정청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안 후보 측이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의 대결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본선 대진표에 따라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대불산단 보워터코리아 공장 생산 라인이 최종 폐쇄됐습니다. 보워터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신문용지 생산 라인의 주 전원을 끄는 등 공장을 폐쇄하고 시설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대불 공장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워터코리아 근로자 200명은 지난 12일자로 통상임금 15개월분과 소정의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전원 희망퇴직했습니다. 보워터코리아는 현재 공장 인수업체를 물색 중이지만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하면 공장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 5명 가운데 1명은 폭언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청년 유니온이 광주 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 210명을 조사한 결과 폭언, 폭행, 성희롱 경험자가 22%에 달했습니다. 폭언 등의 가해자 비율은 고객이 6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급자, 고용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주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8%로 조사됐습니다. 봄이 되면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오염물질을 직접 접하는 눈과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요즘엔 알레르기성 질환이 만성화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한 피부과 의원.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병원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피부에 간지러움을 호소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자들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건조한 날씨 때문에 대기 환경이 나빠지면서 오염물질과 직접적으로 닿는 피부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알레르기 발전은 기본적으로 가려워집니다. 가려움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피부 발적이 일어나는데 약간 붉은색으로 발적이 일어나고 심할 때는 오돌토돌 일어나고요. 평소 전체 환자의 10% 정도만이 결막염 환자였다는 이 안과에도 최근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들의 발걸음이 늘었습니다. 보통 꽃이 만개하는 3, 4월에 알레르기성 질환자들이 늘어나는데요. 요즘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만성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물질이 감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들은 날이 건조할수록 물을 많이 마시고 제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해서 오염물질을 완전히 차단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꼼꼼하게 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어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올 시즌 개막 첫 경기에서 외국인 투수 헥터 노에시를 선발로 내세워 상대팀 삼성을 7-2로 제압했습니다. 기아의 나지완은 2회 선제 솔로포와 7회 쐐기 말루포를 쏘아올리며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첫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과 광주시, 전라남도와 한국전력이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7 광주 전남 합동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뿌리 기업, 에너지 밸리 기업, 산업 기능 요원 채용 기업 등 세 가지 테마의 채용이 한자리에서 진행됩니다. 박람회에는 총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을 진행합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합니다. 매입 물량은 광주 463호, 전남 177호로 총 640호에 달하며 매입 신청은 4월 3일부터 석 달 동안 LH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LH는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495동 4,926호를 매입 임대하고 있습니다. 호남대와 광주식약청의 튼튼먹거리 탐험대가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튼튼먹거리 탐험대는 오는 11월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양과 위생교육, 조리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문 교육에는 특수 제작된 9.5톤짜리 푸드트럭이 활용됩니다. 광공업 생산이 광주는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년과 비교해 광주는 22.7% 늘었고 전남은 5.2% 줄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 판매는 전년과 비교해 광주가 15.9%, 전남이 14.5% 각각 감소했습니다. 4월의 첫날이자 주말인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시야가 많이 흐린데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습니다.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많이 끼니까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지면서 살짝 서늘하겠고요. 내일은 맑은 날씨 되찾으면서 17도로 기온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5.4도, 장성 4.5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 나주 14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14도로 평년 기온을 살짝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이상에서 머물겠고요. 화요일까지 우리 지역 막다가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